Hola, Bom Dia. 이번 주도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싸우시고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의 언약을 전달하는 인생이 되길 기도합니다. 12월 첫째 주 한화두기고 시작합니다. 처음 나오신 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 새가족실에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 소식입니다. 올해 마지막 237 새가족 현장 사역자 훈련이 12월 6일 덕평 RUTC에서 진행됩니다. 차량 신청은 사무실에서 해주시고 당일 오전 6시에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토요 핵심 훈련이 12월 10일 예을교회에서 진행됩니다. 당일 오전 9시부터 본교회 본당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2022 동남아 전도 집회가 시대 착각한 자들을 살려야를 주제로 12월 20일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12일까지 위아.kr에서 등록받습니다. 아니 산업인들이 중직자들이 든든하게 진짜 복음만 해서 응답받아 있다. 든든한 겁니다 목회자들은. 물론 하나님을 믿지요. 그러나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여러분 통해서 이루신다고 말. 복음 가진 산업인과 중직자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2022 세계 산업인 대회가 남은 미래를 준비하자라는 주제로 12월 16일 금요일부터 이틀간 본 교회에서 진행됩니다. 17일까지 위아.kr에서 등록받습니다. 전도자의 식주인과 든든한 배경이 될 하나교회의 모든 산업인, 중직자들의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담임 목사님 일정입니다. 6일 237 새가족 현장 사역자 훈련, 10일 토요 핵심 훈련에 참석하십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안수집사회 및 권사회가 2부 예배 후에 제1리 안수집사회, 제1리 권사회를 대상으로 하나홀에서 있습니다. 인사 및 예결산 당일과 오후 1시 30분에 고등부실에서 있습니다. 전도기획 모임 1주차 훈련이 있습니다. 다락방 사역자 훈련은 오후 2시 30분에 본당에서 진행되며 주교 모임은 오후 3시에 소년부실에서 진행됩니다. 원로장로 추대 예결산 통과를 위한 공동의회, 2023년 신년도 직원 임명, 선교위원회가 다음 주 일에 있습니다. 남녀전도의 월예배가 공동의회 관계로 12월 18일 주일로 연기되었습니다. 대구노회 장로회 총회가 오후 4시에 그랜드 호텔에서 있습니다. 오늘 오후 3시 20분에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권찰의 종강 예배가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권찰의 장부를 다음 주일까지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서미스쿨에서 교사, 2023학년도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교회 홈페이지 내 공지사항 또는 주보를 참고하셔서 다음 주일까지 이메일로 제출해 주시고 문의는 김진용 목사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렘 어린이집 교사를 모집합니다. 접수 및 문의는 하나렘 어린이집 또는 교회 홈페이지 내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탄 초청 캠프 하나 노래자랑이 12월 25일 주일 오후 4시에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 또는 엘리베이터에 게시된 안내문을 참고하셔서 다음 주일까지 사무실에서 신청해 주시고 문의는 오석진 목사께 하시기 바랍니다. 말레이시아 KL 생명빛교회 담임 목사인 김현수 선교사님의 237 나라를 품은 기도가 발간되었습니다. 237 나라의 정보와 기도 제목이 함께 담긴 이 책은 사무실에서 한 권당 2만원에 판매하며 판매 금액은 말레이시아 신학교 건립 후원금으로 사용됩니다. 교회 훈련 안내입니다. 남녀 서리집사 집중훈련이 12월 15일 목요일 오후 7시 30분에 세미나실에서 진행됩니다. 일정은 주보를 참고하셔서 다음 주일까지 사무실에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인 동정입니다. 이대교구 월성1구역 장병임 권사 딸 김명지한 결혼식이 12월 10일 토요일 오후 3시 30분에 서울 PJ호텔 헤스티아홀에서 있습니다. 당일 오전 9시 30분에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3대교구 본동1구역 김미자 권사 부친 도재만 집사 장인, 테크노폴리스 하나교회 육아구역 김연희 비집사 모친께서 소천하셔서 은혜 가운데 장례를 마쳤습니다. 많은 위로와 기도 부탁드립니다.